1999년에 데뷔를 해서 벌써 데뷔 21년 차십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야, 지금 어떻게 이제 지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90까지 이제 열심히 달리다가 네. 시집 갔어요. 결혼하셨다는 얘기는 네. 예, 알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예. 바로 아이가 생겨서 이제 내일 모레 3학년 됐어요. 벌써요?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애한테 딱 스케줄이 다 맞춰지더라고 보니까 엄마들이 인기도 떨어졌겠다. 애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들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드님과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영상을 좀 찍어주셨어요. 수영 씨예요? 네. 아이고. 야. 아 귀여워. 아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둘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아 너무 귀엽다. 애도 좀 까부는구나. 야, 여기 있잖아! 와! 아, 진짜! 야, 어디가? 수영 씨, 네. 아들 최초 공개 아니에요? 그 어디에도 뭐 이름조차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없는데. 본인에게 허락을 받고. 받고. 네. 아. 근데 본인도 이제 이렇게 나올 거면 좀 파급력이 있어야겠다. 아. 오늘 이게 방송 나가면 인기 몰이를 위해서 내가 이걸 출연을 하겠다. 아, 나에게도 어느 정도 나의 존재감을 좀 과시하고 싶다, 나도. 네. 그러면 아이도 엄마가 엄청난 가수였다는 걸 알아요? 잘 몰랐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엄마들이 직업이나 이런 거 소개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수는 어떤 직업인가 하고 소개를 하셨구나. 네, 블루투스 마이크 딱 들고 가가지고 막 애들한테 노래 불러주고. 아 그랬더니 뭐래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아~ 네. 그리고 그렇겠죠. 친구들도 저를 볼 때마다 항상 깍듯하게 인사를. 깍듯하게. 좀 더 깍듯하게. 네.